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몇 개를 더 볼게요. 지금 원래 수업을 할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수업 일정이 변경되면서 아이가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도 안 나올 것 같길래 그냥 제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의 궁전과 기억하고 싶은 것들 어제 이어서 할 건데요. 오늘 보니까 기억의 궁전에는 리뷰할 카드가 13개가 쌓여 있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에는 새로운 카드가 50개나 되네요. 그리고 리뷰얼 카드가 25개. 짧은 것부터 한번 가보죠. 뭐가 나올까? 98이면 가파예요. 기억 피읍이니까. 네, 저한테는 쉬워요. 60이면 바이. 쉽습니다. 74면 추노? 쉽습니다. 47이면 니은이랑 치읓이니까 나초라는 캐릭터예요. 96이면 기억 비읍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03. 아, 4? 03이 뭐였을까? 이응시 옷인데. 영심? 우사? 아사? 오사? 우수? 오소? 뭘까? 양심? 뭐였을까? 아, 세상에. 이것도 편집해야 되는데 이거 뭔지 알아요. 바로 넘길게요. 사진 안 나오게. 제가 아는 지인이에요. 그 다음에 37은 샹치. 23은 디귿의 시옷이니까 아는 형님이에요. 이것도 지인이라서 바로 넘길게요. 51은 지읒이랑 히읗이니까 자하라는 축구 선수가 있나? 자사. 자하라는 축구 선수가 있대요. 53, 지읒이랑 시옷인데 자사? 자사라는 어떤 학자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87은 피읖치읓이니까 자 피치. 피치다 이거. 그래. 44는 니은니은인데 누누라는 캐릭터예요. 그 다음에 97은 기억치읓인데 가츠라는 캐릭터예요. 경찰이 될 수도 있겠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제 올린 영상을 내려야겠는데? 왜냐면은 거기에 얼굴이 다 나왔겠다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네. 기억하고 싶은 것들 일단 달립니다. 이거 하고 나서 그거 처리해야겠네요. 이거는 O 반대로 돼 있는 건데 T일 거예요. 근데 이게 타금이 있으니까 T. 아, 자구나. 이게 G. 헷갈린다, 진짜. T인데 원래 이게 G가 되는구나. 아, 자. 차인데 이게 차라고 그러면은?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타에서 타가 타금이 붙으면 자가 되나?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새로운 것 같아요. 저거 하일걸요, 아마 하? 나 이거 어떻게 아냐, 진짜. 대학교 때 하루 공부한 건데. 하. 후. 오케이. 저는 이거 이지로 할게요. 쟤는 쉬워요. 이거는 하에다가 타금이니까 바가 되겠죠. 오케이. 굿으로 하겠습니다. 키. 키는 키에서 변환된 거니까, 변형된 거니까. 키를 어떻게 쓸 것인가? 키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왼쪽 배불뚝인가? 근데 타금 얘기를 안 했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인데 저거 동그라미지. 그럼 저게 하, 바. 파인가요? 그럼 저거는? 하구나. 나 되게 잘하는데. 어서 하세요.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Go ahead. I'm rooting for you. 일 거예요, 아마. Go ahead, I'm rooting for you.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거는 easy 하겠습니다. 이게 흐 아닌가요, 아마? he구나, 이게 he. 오케이. 저게 he래요.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모양이네요. he 하면서. 오케이. he 하면 혀가, 에이, 안 되는데. 키는 방금 전에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겼더라? 키가 기는 했는데 방금 전에 그죠? 키 생각이 안 납니다. 알고 있는 거였네. 오히려 알고 있는 거에서 어려웠다. Again 이게 하예요. 하. 오케이. 이거는 이지까지는 아니고 굿. 이게 시. 굿. 이게 히인데 그게 타점이 붙으면 히가
B가 되겠죠? 오케이, 굿. 카. 카는 이렇게 해서 힘 역자에다가 획 하나 더 들어가는 거. 그게 카입니다. 보시고, 이거는 동그라미니까 T가 B가 되고 P가 되겠네요, 저거는. 오케이, 굿. 우는 이렇게 써요. 그게 우, 굿. 이거, 히. 이는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맞네. 잘하지? 이게 흔가 보다, 그러면 흐. 후. 후가 저렇게 생겼대요. 후 약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형상이 약간, 일단 어게인 몰랐으니까. 하에다가 타점이 붙어서 가가 되게 돼요, 쟤는. 오케이, 굿. 이거는 흐에다가 타점이 붙었으니까 으가 되지 않을까요? 부, 후라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스. 아주 쉬우니까 이지. 후인데 부가 되고 후가 되겠구나, 저건. 그럼 맞네. 그러면은 굿 하겠습니다. 고. 고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코가 이거고 거기 위에 타점이 붙어야 고가 되겠죠? 오케이, 굿. 해. 해, 흐, 히, 해. 해는 어떻게 쓰지? 모르겠어요. 해가 이렇게 쓴다고? 해. 일말의 어떠한 묶어낼 정보도 없네요. 오자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그게 올 거예요. 맞습니다. 굿. 그 다음에 해가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배가 되겠죠? 오케이, 굿. 방학은 7월 23일 날인가 시작하지 않았나? 28일인가 7일인가? 생각이 안 나네. 7월 23일 날 시작했고요. 아니야, 23일 아니야. 그건 남의 방학이지. 7월 27일 날 시작했고, 28일 날 시작했고, 8월 16일 날 끝나나? 8월 21일 날 끝나요. 자, 이건 지금 제가 외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지를 지금 매핑을 할게요. 22년도는 필요가 없고, 7월 21일이라는 매핑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07이니까 아치예요. 그다음 21이라는 정보는 디귿이랑 히읗이니까 도현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원래 살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이 학생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그 문에 붙어 있던 자석 키거리에 왼쪽에는 아치가 붙어 있고 두 번째 자리에는 윤도현 가수님이 붙어 계십니다. 그 다음에 08이니까. 08을 내가 뭘로 매핑한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요 근래에 매핑한 거라서. 여포로 가겠습니다. 아파. 아피, 우프. 여포가, 화장실로 가는 그 밑에 매트 위에 앉아 있어요. 여포가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17은 히읗이랑 치읓이니까. 아차. 히치, 호초. 호초. 황충. 황충이 변기에 앉아 있어요. 오케이. 매핑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again. 이거는 후예요, 후. 오케이, 굿. 그 다음 저거는 부겠죠. 굿. 해는 이렇게 써요. 이거는 구슬하겠습니다. 여전히 애는 이렇게 써요. 오케이, 이건 이시긴 한데 구슬을 누를게요. 이거는 해, 배, 패. 굿. 에릭스 버스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억이 안 나. 6월 18일 아닌가요? 맞네요. 이지. 이거는 뭐더라?
이게 희는 아니고 하 아닌가요? 하? 호. 이게 호구나. 호. 호는 again. 이게 오 반대로 생긴 건데 사. 저게 상가가 맞다. 사예요. 부수로 누르겠습니다. 하드로 누를게요. 저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호인데 타점이 있으니까 보호가 되겠죠. 분 누르겠습니다. Can we just get past this part? Can you just get past this part?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나요? 라는, 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겠네요. 물음표가 빠졌으니까 물음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just get past? 됐고, 이건 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저거는 호에다가 요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포가 되겠죠? 오케이, 이지. 이건 쿠에다가 합점이니까 구가 됩니다. 이지, 포, 이지. 케에다가 합점이니까 개, 굿. 마일 거예요, 저게 아마. 마, 맞다, 굿. All he wanted was to clear his name. 그가 원했던 단한 가지는 오명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굿. 얘가 매일 겁니다. 매. 아마도. 미구나. 오케이. 오케이. Go ahead, I'm rooting for you. 어서 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지로 넣겠습니다. 이게 뭘까? 무를 저렇게 쓰는구나. 오케이. 아무런 연결점도 없는데 일단 외우겠습니다. 그냥 무. 우. 이지. 이거 매 아닙니까? 이거 아닌가? 누 아닌가? 이게 누에처럼 생겼나 지금? 누. 아, 매. 매인 건 어떻게 알았지 근데? 오케이. 이게 지금 키 아닌가요? 기. 오케이, 굿. 이거는 몰라요, 저도. 나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후는 이렇게 쓰죠. 후, 굿. 지금 그래서 30개가 남았네요, 새 카드가. 22개가 틀린 거고. 되게 많다, 진짜. 야, 이거 야다. 그래, 야야, 이거. 오케이, 굿. 이게 미죠. 미, 굿. 이거 아마 요? 야, 유, 유. 이게 유인가 봐요. 이렇게 쓰는 게. 어게인 눌렀으니까. 이게 무. 무. 오케이, 굿. 토, 요. 어게인 라. 오케이, 굿. 누는 아니에요. 매. 오케이, 굿. 모. 나 이거 어떻게 알았지? 털 모자랑 비슷한가 보다. 알겠습니다. 굿, 어쨌건 간에. 이게 뭐더라? 하 아닌가요? 보였나? 하? 보? 바. 굿. 이거 리 같다. 맞네. 요. 하? 아, 세상에. 하? 바.
오. 아니야. 자. 파? 파는 왜 파가 나? 사. 자. 파. 바. 뭐에 바가 되기 전에 뭐가 됐을까? 마바인가? 아닌데. 하부터 시작이구나. 그러면은 하에다가 동그라미가 붙어야 돼. 오케이. 그게 파고요. 히. 비. 이렇게 해서 타점 두 개가 위로는 안 들어가고 그 사이에 낑기지 않았을까? 위로 들어간 거야. 틀렸어요. 저건 비. 이거는 파. 피? 비에다가 동그라미가 위로 들어가겠지. 오케이. 후? 후는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이렇게 꼬아져서 왼쪽 오른쪽에 점 찍고. 오케이. 대충 맞았습니다. 굿. 기? 기는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키잖아, 원래는. 그죠? 두개 긋고 이렇게 해서 왼쪽 배불뚝이로 가는데 타점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프. 키. 오케이. 여기 키는 이렇게 써야죠. 키. 구는 후에서 시작하겠죠. 후. 타점 두 개. 아, 저기 들어가는구나. 어쨌든 굿, 비 이렇게 돼서 타점 두 개. 후, 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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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다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푸니까 동그라미가 애매한 위치에 들어가요. 그 선이랑 그렇지 저기 들어가요. 저게 해였을 거예요. 해. 맞아. 이거는 하. 이건 쉽긴 한데 어쨌건간 구조로 할게요. 쉽지 않아요. 배. 배는 어디서 해에서 생겨났겠죠. 해에서 타점 찍으면 배가 되겠지. 그래. 좋습니다. 후인데 후가 됐네요. 굿. 해. 해였겠죠. 해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패가 되겠죠. 오케이. 저거는 히에서 피가 됐네요. 호니까 호. 호 어떻게 썼지? 호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쓰지 않았나? 호? 맞네. 이거 어떻게 알지? 보. 호에서 학점 들어가면 보잖아요. 그죠? 호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들어간 포가 되고 마 말을 어떻게 쓰더라?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건 네인 것 같은데. 아 이게 마구나. 오마 오케이 마 저게 말이에요. 어게인 네미 미가 끝에 이렇게 생겼는데 뭐가 딱 획이 떨어진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형이 여기 꼬른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끊는 거 아니네 획이 없네 그쪽에 그냥 한 개짜리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무 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를 어떻게 쓰더라 무 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저게 무구나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찍는 게 무. 이거 패드랑 연결해서 쓰면서 하는 게 낫겠다. again, 후. 이건 구수로 할게요. 매는 매가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것까지만 딱 아니네 와 어렵네 again 마는 이렇게죠 위에 삐침 나오고 이게 마입니다 이거는 할수 있겠어요 모를 어떻게 쓰냐고
무는 약간 털모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내가 털모짜를 아는 건 아닌데, 보면 아는데, 쓸 줄은 몰라요. 근데 이거 맞을 거예요, 아마. 뭐 맞네요. 야는 어떻게 쓰냐? 야를 기억이 안 납니다. 시간 엄청 오래 걸리네. 근데 어쨌건 간에 이쯤에서 지금 YHI 그것만 기억을 해봅시다. 어디였냐? YHI 방아, 이, 아치, 도현, 그 다음에 여포, 그 다음이 누구였지? 황충. 그러니까 07에다가 도현이니까 2, 1. 7월 21일 날 방학이 시작해서 여포니까 08, 8월 황충이니까 1, 7, 8월 17일 날 끝나네요. 이건 일단 이런 식으로 외워야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마저 해야 될것 같아요. 와우, 양이 엄청나네요, 진짜. 근데 생각해보면은 히라가나 하나를 통으로 외우는 거니까 거기에다 지금 가타카나도 바로 추가를 할 건데 양이 적을 수가 없죠. 이거 빨리 끝낸 다음에 제가 쓰는 모든 글자를 전부 다 일본어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를 할 때도 내가 거기로 갈게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걸 일본어로 쓰고 가도 일본어로 쓰고 거기로 해서 거 이런 것도 다 일본어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용하는 만큼 머릿속에 정보의 점들이 이어지고 그게 더 굵어지는 거니까 빨리 꺼내 쓸수 있도록.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